블록차 다른 차보다 빠르죠? 예, 다른 차보다 많이 빨라 보입니다. 쭉 가고, 쭉 가고, 큰일 날 뻔했어요. 네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트럭은, 아니, 나랑 부딪히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그래요? 난 잘못 없어요. 네, 트럭은 나한테 잘못 없다고 합니다. 블박차는, 아니, 트럭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깜빡 켜고 고속도로 100m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물론 제가 빨리 간 거 잘못했습니다. 하지만 트럭에도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합니다. 비접촉일 때는, 비접촉이더라도 그것이 원인 됐을 때는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이 겨우 피했을 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. 보험사는 무조건 되고 비접촉일 때는 6대 4, 양보하면 7대 3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.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? 난 잘못 하나도 없어. 트럭은 나한테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, 앞차 100%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6%, 그리고 앞차가 더 잘못이다가 72%네요.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가 22%입니다.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과속 나쁩니다. 과속은 위험을 느끼고도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속 나빠요. 하지만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? 블박차 쭉 가는데 저 트럭의 속도 빨라 보이지 않죠? 다른 차에 비해서? 근데 깜빡이 키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됩니까? 깜빡이 키고 킹과 동시에 들어오죠. 이럴 땐 깜빡이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? 뒤를 살펴봐야 됩니다. 뒤를 처음에 들어가려고 맞먹을 때 깜빡이 키면서 한번 보고요.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번 보고요. 최소한 두 번을 봐야 되는데 쑥 들어와요.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. 예, 거리가 지금 들어올 때 30m가 채 안 돼 보이죠? 이번 사고는 가까운 거리예요. 아주 멀리 있을 때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. 근데 지금 들어올 때 막상 차선 넘어올 때 한 5m? 30m가 채 안 돼 보이죠? 그렇다면 트럭이 80, 뒤차가 110, 그럼 30km 차이면은 1초에 얼마씩 들어가나요? 1초에 7.2m. 한 3, 4초면 금방 가까이 가게 되죠. 다만 블박차도 제가 속도를 지켰더라면 저때 들어올 때 속도를 줄여서 빵 해줄 수 있었는데 근데 속도가 빨라서 휘청휘청 했어요.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블박차 빨랐던 거 블박차 한 40, 상대차 한 60 보고 싶습니다. 상대차가 깜빡킹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. 과속도 나쁘지만 그러나 앞차가 깜빡키고 뒤를 봐야 돼요. 뒤에서 빠르게 오네 빠르게 오면 들어가면 안 되죠.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차는요, 저 앞에 가는 차 이것 때문에 추월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. 아니, 뭐 이렇게 그렇게 급했어요?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. 항상 깜빡이 미리 켜고요. 그리고 100m 가면서 뒤 차랑 꼭 100m 채우라는 건 아니지만 뒤에 차 없으면 들어가도 되죠. 뒤를 확인했는데 없을 때 들어가도 돼요. 근데 뒤에서 뭔가 빠르게 나올 때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.